네, 주말인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40mm 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.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. 자외선도 매우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오늘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부지역의 기온은 16도에서 23도를 보이겠고요. 남부지역도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. 네, 동부지역의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. 이번 주말 사는 계획 있다면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. 네, 섬쪽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.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